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2장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살펴볼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으로 절망, 갈망,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 함께 읽은 시편 42편은 시편의 제2권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시편은 1권부터 5권까지 총 5권의 또 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시편 21편까지의 1권은 크게는 복이라는 주제로 모세오경에서는 창세기에 해당하는 복 있는 삶과 복 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시편 42편의 2권의 주제는 소망입니다. 진정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마치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소망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였듯이 그 고백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42편은 그 2권의 서론이자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고백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에 소망을 노래하게 될까요? 무언가 만족스럽거나 적어도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는 소망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거나 또는 안주할 뿐이겠죠. 보통 우리가 소망을 꿈꾸고 소망을 노래할 때는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시인도 그렇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지금 물 한 모금이라도 찾아 마시려고 하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사슴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갈급하고 갈증을 느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물 한 모금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주변에는 그 갈급함과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메말라버린 시냇물 같은 막막한 현실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 그 절망과 낙심이 더 커집니다. 3절 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앞서 1절에서 시인은 주변에서 물 한 모금을 찾아 헤맸었는데 이제는 그 물 한 모금이 종일 흘리는 눈물로 더 커져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너무 갈급하고 갈증이 나서 그저 물 한 모금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시인에게 물 한 모금은커녕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애쓴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시인의 절망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7절도 볼까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7절로 가니 종일 흐르는 눈물로 바뀐 절망은요 더 커졌습니다. 어느덧 폭포와 바다와 파도가 되어버렸습니다.
1절에서는 생명수를 찾아 헤맸었는데 이제는 그 물이 시인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죽음의 폭포수가 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물결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물결 앞에 휩쓸려 죽음의 나라까지 떨어지는 이 고통을 시인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앞에서, 이 절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라. 자신의 삶에 절망적인 문제, 낙심이 되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1절을 볼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한 번 더, 아니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절망과 낙심의 문제 앞에서 시인이 알려주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절망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그 문제를 자신 속에 꼭꼭 감춰두지도 않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 앞에 가지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옵니다. 문제 앞에서 의연한 척 하지 않습니다. 교만해하지도 않고요. 절망스러운 모습과 낙심된 자신의 마음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이런 시간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요. 절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는 시간이요. 오늘 아침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짓게 만드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망의 모습대로 나아온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절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칼빈은 이 말씀을 주석하며 이런 해설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올라갈 것을 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고려하셔서 우리에게로 친히 내려와 주신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되고 있는 우리,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신음하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맛보고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은혜요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작음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시인도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그때 내가 얼마나 작은지, 오늘 내 생각이 얼마나 작고 오늘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좁은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자신의 절망이 바뀌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에게 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 당신이었습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 당신을 간절히 찾습니다. 극심한 목마름으로 물을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 어떤 절망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그 문제 그대로 나아갈 때 절망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망을 갈망으로 바꿔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영원한 소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11절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11절에서도 또 이 소망을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반드시 5절과 11절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요, 이 말씀의 결론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론도 5절과 11절 소망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바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슨 절망의 문제가 우리를 눈물짓게 합니까? 그 문제 힘입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영원한 소망으로 고백되어짐을 경험하는 아침이 되고 또 이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아침 잠에서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절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자금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내가 힘듭니다 해서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그렇게 당신을 찾으며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희망,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덮이고 다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야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간절하게 간절하게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먼저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같이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무엇보다 앞서 주님을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소망이 되셔서 끝끝내 승리 주신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